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종자균 가지고 청국장, 이제 요 유원 플러스균이라는 이제 발효 종자균 가지고 이제 청국장 만드는 그 모습을 한번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들 그 발효 종자균은 이거죠, 이제 유원 플러스균. 예, 그래서 이제 요게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발효 종자균이 없을 때는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 이제 콩에다가 이제 집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그 집 안에 뭐 이런저런 이제 균들을 가지고 이제 청국장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할 필요가 없죠. 요게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. 근데 요 균 가지고 발효를 한 거예요. 예, 발효를 하니까 이제 청국장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찐득찐득한 거, 뭐 이걸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, 청국장에서 이제 뭐 이 찐득찐득한 것도 물론 뭐 좋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콩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콩을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면 이런 청국장이 되고 또 맛이 굉장히 담백해요. 예, 그리고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국장 이러면 쿵쿠리하고 뭐 이런 맛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굉장히 담백해 가지고 먹기 아주 좋죠.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드실 때 뭐 저걸 가지고 뭐 먹으면 좋아 이러는데 이제 요런 그릇 있잖아요. 조그만한 이제 그릇 같은 거, 밥그릇보다 좀 작은 거, 그런 데다가 이제 한 반 틈 이제 반 정도 이제 담아 가지고 식사 때 저걸 이제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밥 먹을 때 양식 먹을 때 보면 이제 뭐 수프 먹잖아요. 그래서 수프 먹듯이 이제 저런 걸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먹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밥도 많이 안 먹히게 되고 우리가 그 저 밥 많이 먹는 이제 밥이 의외로 많이 먹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걸 먼저 먹게 되면 밥도 여러분들이 적게 먹게 되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요 청국장 만들어 그다음 어떻게 써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. 요거를 갖다가 조그만한 통이 있어요. 요만한 통 다이소 가면 팝니다.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조그만한 통 뭐 이렇게 10개 뭐 2,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. 이제 그런 이제 통에다가 이런 걸 이제 쭉 담아요.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쭉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 쌓아뿌리면 뭐 양이 얼만큼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럼 그거를 먹을 때마다 이제 한 통 한 통씩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드셔도 되고 두 번째 이제 요즘 막 그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. 믹스기에 막 갈아가지고 좀 있으면 뭐 토마토도 나고 막 이러는데 토마토, 딸기, 뭐 사과 이런 거 이제 믹스기로 갈 때 이런 걸 이제 한 번 먹을 분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.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 요것도 고소한 맛이 이제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요. 이제 그런 맛들도 이제 물론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면 소화 흡수도 되게 잘합니다. 특히 콩이 뭐 소화가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발효를 했잖아요. 발효를 하고 청국장을 만들면 소화 잘 됩니다. 여러분들 발효 음식 소화 안 되는 거 봤습니까? 자, 예를 들어서 김치, 그 다음에 이제 콩을 발효한 게 된장이잖아요. 여러분들 된장 묻고 얹힌 사람 봤습니까? 된장 묻고 된장국 묻고 체한 사람 봤습니까? 김치 묻고 체한 사람 봤습니까? 그래서 발효 음식은 첫째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 계속 그걸 이제 분해해가지고 쪼개놨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. 그래서 콩이 원래 이제 차가운 음식이에요. 냉한 음식이다 보니까 좀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콩 종류를 먹게 되면 이제 소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속이 더부룩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청국장을 만들고 발효를 하고 나면 그런 현상이 일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화가 잘 된다. 물론 뭐 이걸 갖다가 뭐 큰 사발로 저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요구르트 먹고 있거든요. 네, 저처럼 이제 요구르트를 사발로 묶고 콩을 사발로 묶고 하면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죠. 근데 적게 먹는 거, 적게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은 적당하게 먹어야 되잖아요.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막 먹고 이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요구르트를 이제 유원 플러스균 가지고 우유에다가 이제 이 균을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됩니다.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이제 넣어놨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요구르트가 돼 있거든요. 새벽에 오니까 이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제
그 유원 플러스 균이 요거예요. 예, 요 균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넣어 놓으면 그 다음 날 이제 요구르트가 되죠. 이제 물론 이제 온도를 좀 맞춰줘야 돼요. 예,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 기계 같은 거 요즘 그뭐한만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. 예, 그리고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약간 저렴한 거 그런 거 하나 사놓고 우유 넣고 요거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해놓으면 그 다음 날 요거부터가 돼요.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에 요거 하나 모으면 든든합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가 먹게 되면 이제 똥도 잘 나와요. 예, 똥도 이 요거트를 이큰 사발로 먹는데 똥이 당연히 잘 나오죠. 조금 더 마시겠습니다. 저는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뭐 쪼매 먹는 거 가지고는 사실 양이 안 찹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조만간 이제 고추장 가게를 열 거예요. 그러니까 한 가게 쪼매한 샵이에요. 그 가게에서 다른 거 모르고 이제 저희들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이제 발효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. 예, 만들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고추장에 대해서는. 자, 오늘 여러분들 이제 청국장. 네, 청국장을 만들기가 되게 쉽죠. 요 발효 종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쪼맨한 요런 이제 그릇에다가 탁탁탁탁 넣어놓고 그걸 뭐 식사 전에 이렇게 한번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저 이렇게 주스나 이런 데다가 갈아가지고 이제 드신다든지 아니면 우유하고 같이 갈아야 돼요. 우유하고 하면 두유가 됩니다. 두유. 우유 좀 넣고 청국장에 좀 넣고 믹서기로 싹 갈아버리면 두유 되죠. 거의 투유하고 맛이 비슷해요. 근데 이거는 발효 저기 콩이고 또 특히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라는 아주 야무지고 실한 이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투유도 뭐더 좋죠. 예, 더 맛이 이제 좋습니다. 이런 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한 일주일, 2주 계속 써도 돼요. 예, 계속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놓고 식구 수대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이게 남을 거예요. 예, 그 통은 이 담는 통은 플라스틱은 어디서 산다 했습니까? 그렇죠. 다이소 가면 다 팝니다. 다이소에서. 저는 다이소가 이제 저한테는 마치 기쁨이에요. 예, 이거 뭐돈뭐 1, 2만 원만 하면 5만 그 때만 그다 사잖아요. 이제 어제도 가가지고 이제 다이소에서 노트 이거 샀습니다. 요거 한 개, 이게 묶음으로 돼 있거든요. 한개또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5,000원 주니까 뭐. 이런 것도 이제 사기도 하고 다이소 가면 이상하게 허뭇합니다. 돈 얼마 안 들고도 한 보따리를 사오니까 예, 여러분들이 다이소 가면 다 팝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